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 도시.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 모든 공간을 계획하고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다.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 그 지역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 매력적인 도시를 디자인하는 도시계획가를 만나보자. 도시, 송도 신도시 등 도시개발이 한창인데요.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시내가 되고 또 자연스럽게 도시가 형성됐지만 이제는 도시의 모든 것이 계획적으로 만들어지죠. 오늘 미래직업 뜨는 직업에선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를 만드는 도시계획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이재흥 도시계획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ANU 디자인 본부에 있습니다. 그 도시 본부장 하고 있는 이재흥입니다. 네, 경력이 20년이 넘으셨어요. 그동안 어떤 도시들을 만드셨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력이 20년이 됐는데 그 도시 계획은 일반 계획하고 좀 틀려가지고요. 그 건축 계획 같은 경우는 그 훌륭한 디자이너들이 건축 계획을 하고 그 건축 계획을 달성한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도시 계획은 뭐 여러 다양한 분야들이 모여서 하는 그 공동 작업이다 보니까 그 제가 어떤 도시를 하나를 완성했다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고 저희가 어떤 도시의 한 부분을 제가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일례로 뭐 용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신촌, 뭐 네. 마포, 그다음에 그 강남에 있는 그 테헤란로 주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상세한 지구 단위 계획 뭐 이런 것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도시 계획에 참여하셨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 공식 질문이 있어요. 도시 계획가란 이런 것이다. 좀 정의 내려주신다면요. 아, 도시 계획가라고 정의를 내린다면은 흔히 그 중앙 정부 부처나 그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들이 요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되는 도시가 세종시라는 도시인데. 그 세종시라는 그 신도시를 계획하고 개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도시 행정이 이루어지고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의 그 신도시 계획이 있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그 기존 도시, 현재 기존 도시에 대해서의 재개발과 재정비 이런 부분들의 것도 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있으면은 그 도시를 이루는 모든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 그 사람들이 도시계획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도시계획가라고 하면 새로운 도시를 계획하는 것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재개발이나 재정비 사업에도 참여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제 과거에는 도시계획이라는 게 그 정부의 몫이었습니다. 정부의 몫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추세가 민간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 내에서 자기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어떤 생각들이 생기다 보니까 민간에 사는 그 개발 계획들도 도시 계획의 범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게 그 재개발 네. 또는 재건축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도시 계획가가 그 주민들을 대변해가지고 공공에 우리가 그 이러한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공공과 협의를 거쳐가지고 공공의 공적인 어떤 그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도 주민한테 설득하고 그런 계획들을 하고 있는 게 기성시가지 내에서 하고 있는 계획들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도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를 든다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인데 네. 도시계획은 범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그 도시의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하는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도시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그 어떤 용도의 토지를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또는 뭐 그 용도에 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도로라든지 뭐 기반시설 부분들을 제공해 주는 도시 관리계획이라는 게 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높이, 네. 건축물의 그 크기,
뭐 용적률, 금표율 여러 가지 그 용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하는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실제 하고자 하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정비계획 네. 이런 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내로 든다고 한다 그러면은 뭐 용산 지구 단위 계획 뭐 이런 게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전에 계획을 했는데 그 지역이 뭐 그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큰 범위들을 오랜 기간을 계획을 해가지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그 국제 업무 단지라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아, 그런 도시계획은 그런데 시나 군에 있는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는 게 아닌가요? 도시계획은 과거에는 이제 중앙집권체제에서 하다 보니까 그 공무원들이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도시 비전이나 발전 방향, 그게 대해서는 시장님 또는 뭐 구청장님 또는 뭐 도지사님 이렇게 지자체장님들이 주로 비전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련 공무원들께서 이런 계획들을 이제 입안하고자 하는 방향을 잡습니다. 네. 그 방향을 잡은 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좀 한편으로 보면 대행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가시화시켜주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가시화하는 방법이 이제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디자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그 정책 방향을 제시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식적으로는 공공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하시는 게 맞고요. 네. 그걸 실행하고 시행하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게 저희의 몫이 되겠습니다.